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들어온 핫도그TV의 각자 먹방 워. 자, 오늘의 컨텐츠! 오늘의 컨텐츠는 과거 대 현재입니다. 과거와 현재. 나는 과거에 살고 있는가, 현재에 살고 있는가? 예. 저는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얼굴. 네, 인간들아. 220년을 먹힐 만한 얼굴. 응, 존나 과거형 얼굴. 나 100점. 100점이라뇨. 100점 가지고 나쁜 말 쓰면 안 돼요. 100점이 왜 나쁜 말이야? 100점이 노예보다 더 낮은. 나쁜 말은 아니지. 그때 계급을 이루는 말인데. 너 조상님 100점. 너무 없는. 과거 음식과 현재 음식. 저는 좀 현재가 좀 저랑 잘 맞죠. 옛날 음식들은 보통 간이 좀 덜 자극적이고 삼삼하지. 삼삼하고 우리 맛에 안 맞을 것 같아. 현재가 맛있지. 응. 누가 현재 음식을 먹지? 누가 과거에 먹어. 돌아가서 왔었어 게임으로 혹시 세일을 하죠. 근데 꼭 나왔으면 하는 무거 같은 거 있나요? 오늘의 게임. 100년 전에 미래를 상상해가지고 그린 그림이 나왔을 때. 100년 전이면 1900년 전. 자동 청소기. 아! 로봇 청소기. 근데 쉬워요. 간단히 생각하시면. 알고 계시죠? 동물원. 김동대. 우와, 동물원이라고 그게?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옛날에는 말이 너무 흔해서 돈 내고 가서 먹어봤어요. 도둑지? 음식 카메라. 김동대. CCTV. 네. 와, 웃긴다. 오, 너무 신기해. 자, 그래서 저가 승리. 기동스는 당연히 현재 갑니다. 저는 과거. 자, 첫 번째 음식 주세요. 나나나나나나 선생님 밥 주세요. 여러분, 오늘의 컨셉은 과거에 사는 10년 전 재열로 돌아와봤고 저는 현재 경기동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과거는 과거 주먹밥. 그리고 현재는 현대판 주먹밥. 주먹밥이 삼각김밥으로 바뀌었죠. 그쵸. 그럼 현대판 감자를 먹어보겠습니다. 와, 옛날 그 맛 그대로인데요? 이때는 이 미묘한 고소한 맛도 간이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야, 아마. 잠깐, 팝콘이 감자를 만든 건가? 고구마를 만든 건가? 수수. 진짜 무난한 거 아닌가? 아, 햄버거 맛있다. 그리고 요즘 현대 주먹밥. 아, 나오죠. 아주? 뭐? 이렇게 먹었어요? 뭐 좀 쪘을 텐데? 네, 소금하고 했습니다. 아, 간에 했구나. 네. 참기름 간도 좀 해주지? 예, 했어요. 했구나. 네. 안에 뭐가 있나요? 아, 아무것도 없죠. 아, 아무것도 없어요? 아, 전쟁도 생각해주세요. 전쟁도에 이거 먹는 게 다행이다. 그쵸. 오, 맛있어. 오, 맛있어. 맛있게 먹어. 이러면 사람 부르겠다, 이 새끼들아. 아, 근데 맛있다. 나는 원래 좀 삼삼한 음식 좋아하거든. 삼삼하니 절미야. 또 어떤 느낌이냐면 김밥에 김 빼고 야채 빼고 햄 빼고 단무지 빼고 밥만 먹는 거. 근데 왜 이렇게 말해? 김밥에 단무 빼고 과거에 단무 빼고 과거에서 왔잖아. 요즘 뭐 얘기 나온 거는 편의점 삼각김밥이 현대판 전쟁통 주먹밥을 얘기했어. 옛날에는 전쟁 통해서 이걸 진짜 먹었다면 이제 현대는 현대 전쟁이네. 요즘도 전쟁 속에 살고 있는 거 같아. 진짜 우리 현대인들 막 정장 입고 편의점 가서 콜라면 하나에 손도 훌륭하고. 야, 자, 이게 살기 힘든 시대다. 서사가 있다. 서사가 있어. 삼각김밥 스토리가 있어. 좋네. 좋아. 이게 왜 현재고 이게 왜 과거인지 말을 좀 해봐라. 현재 따끈따끈한 신상품입니다. 그래요? 신상라면. 요건요? 내국수를 보세요. 설탕국수. 설탕물에 국수를 넣어서. 근데 옛날에 나 이렇게 먹었다고 들었어. 네, 저도 진짜로? 예. 전 어렸을 때 좀 먹었었어요. 에? 예. 아니 좀 어이가 없다.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걸 먹고 여기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신 분들이 다 그분들이신데. 자, 기동이부터 맛을 한번 봐도 되죠?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비빔면의 새로운 판도를 바꾸게 될 거야. 약간 해초름 맛이 나고 그냥 비빔면이 시원함에 먹잖아요. 더 시원해. 나 같으면 이제 이거 먹어. 진짜 맛있어. 엄청 맛있어. 자, 좀 설탕국수. 뭐야? 형 무슨 맛이야? 우리 형 모자라요, 여러분. 와, 깜짝 놀랐어. 표현이 안 되는데. 국물 한번 먹어. 왜? 그럼 제가 이분이 오늘 너무 불쌍하니까 당기는 거? 그거 딱 한 입만 먹어. 간 있는 거 한 입 먹으면. 자, 가자. 와! 들어가는 순간 달라? 와! 들어가는 순간 달라? 달라?
완전 입지야. 와 대맛있다 이거. 이거 왜 이렇게 짜? 짭짤 두리안이 맛있지. 엄청 짠데? 거의 소금 수준 짠데? 아니야. 와 얘가 앞에 걸 먹더니 입맛이 적응이 됐어. 싱거운 맛에 이거 안 짜거든요 별로. 엄청 짜요. 야, 전체적으로 제 거는 비빔면의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 요거는 진짜 과거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까지 해서 국수를 먹었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음식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그래? 특집이에요. 오 요거는 프링클스! 프링클! 끝났습니다. 와! 야 이게 별미야. 재열씨 별미가 응? 안에 더 있어요. 닭똥집이. 우와! 야 요것도 별문데 요것도 별미다. 아 근데 옛날 음식과 요즘 음식이 특징을 알았어. 옛날 음식은 좀 많이 먹어도 잘 안 물리네. 요즘 음식은 자극적이다 보니 많이 먹으면 물리는 맛이잖아. 저도 그럼 요즘 음식의 대표주자라는 프링클. 근데 프링클 저는 맛은 있거든요? 많이 못 먹겠어요. 물려요. 야 흔드는 맛이지. 프링클. 많이 먹겠다. 옛날에는 얼마인 줄 알아요? 5천 원? 3마리에 10,000원이에요. 와 그러니까 이 양념 비용이 15,000원이란 소리네. 요즘 치킨들 너무 비싸졌어. 어디 가? 옛날에는 통닭 어디서 팔아요? 옛날에 그거 알아요? 트럭 뒤에 통반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 아빠가 월급 주고 오시네. 야 이거 애들이 요거 설탕국수 먹다가 이거 한번 사면 난리 나겠다. 전쟁이다 그냥. 진짜 전쟁이다. 근데 맨날 치킨 좋아하는 거 많아요. 그럼요. 맨날 치킨 좋아요. 아니면 이런 바삭바삭하고 대단한 거예요. 난 요즘 거에다 맥주 먹는 거 근데 어른들은 요즘 거 별로 안 좋아한다. 우리 엄마 특히 이거 자극적이라고 엄청 싫어해. 어른들은 이런 거 좋아. 야 다음 음식? 예! 모졌다! 추억의 주전부리. 바로 지금 현재 디저트. 현대에는 외국에서 무가 엄청 들어오잖아요. 과자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이게 근데 뭐야? 나 이거 처음 봤어. 아마 김부각 같은 건데. 우와. 존나 자극적이야. 혓바닥이 따가워. 너무 자극적이야. 근데 먹게 돼? 조금만 먹어. 그치 내가 왜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지 알겠지? 와사비네 와사비. 우와 이거 뭐야? 오믈렛? 근데 이게 너무 부드러워. 송송송송송이 왔어요. 뭐라도 해볼래. 나 먹을게요. 와 뭔가 대부드러울 것 같아. 과거에는 절대 먹을 수 없었던 와 카스테라 느낌 있지. 달달 그래. 요즘 먹는 딱 디저트 그 맛이야. 건빵은 어때요? 완전 근데 그 맛. 퍽하니 10개 이상 못 먹는 그 맛. 추억의 음식 건빵만 하면 좀 그러니까 준비를 했습니다. 다시 돌아온 달고나 만들기. 제가 한번 실패를 했잖아요? 야 어떻게 그만해 꺼 어떻게 옛날 추억의 음식인데? 제가 그래도 레시피도 준비했어요. 모든 걸 준비 완료했습니다. 오. 자 이번에는 여기 제가 친절하게 레시피까지 준비했습니다. 아 주세요. 자기야 봐. 일대로 가자. 난 늘 하던 대로 자꾸만 있을게. 자기야 내 말만 들어 지금부터. 잠깐만 3초에서 4초 기다려주고 바로 누르개로 눌러버리면 누르개가 달고나가 다 굳어버린대. 기다렸다가 누르개를 사용하는 게 포인트래. 여기다 부은 다음에 바로 누르면 안 된대. 아니 그걸 왜 먹냐고. 자 완 그 2스푼이야 2스푼. 됐어. 자 됐어. 굴을 최대한 작게 해야 돼. 오케이 야 굴 녹는다. 나. 지금은 녹는 타이밍이 아니야. 녹는데? 아니야, 돌린 타이밍이 아니야. 녹아, 그럼. 자, 언제? 지금. 아니야, 설탕을 녹이고 하는 거야. 설탕 녹이고. 오케이. 아니, 아직까지 와. 잘할 걸 수 있어. 이제, 수다. 오케이, 왔다. 기다림 비합차, 완! 잠깐만, 원투. 야, 뻑! 뻑! 설탕 만들어! 뻑! 뻑! 자, 5, 4, 3, 2, 1. 오케이. 성공했다 내가 봤을 때. 왜 망해? 지금 왜 망하는 거죠? 간만 더 해보자. 나 할 수 있어. 그럼 잠깐 내가 한번 먹어볼게. 맛이 달고나 마시면 성공한 거야. 탔어. 세게 가는 거. 일단 설탕이 너무 많았어 이 친구. 뭐 어디 자라나 볼게요. 수도 얼마나 해줘요? 좀만 해주세요. 지겨. 응, 보세요. 근데 보였어요. 봤어요. 좋은데? 뭐가 돼요? 자 다시 실패를 했네요. 자 이렇게 추억의 달고나 2회차 실패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성공하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오늘 어땠어요 전체적으로? 신기했어요. 과거에는 진짜 간이 없었구나. 프링클을 모르고 살았어.
불닭을 모르고 살았다. 이 프리킨의 맛을 요즘 대단하게 잘했다. 현재 대 과거를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역시 현대인은 현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야. 과거는 안 맞는다. 안 맞다. 자,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종 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오겠습니다.